단결의 신호라는 거죠. 좌파들은 이런 음습한 공작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심동복 제도는 이러한 대간첩 대책적인 측면에서 군사 전문가로서 한번 이런 좌파들의 문재인 일당들의 이런 동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늘 4.3 사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4.3 사건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당시 김일성 지령받은 남로당이 저지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폭동 반란이었는데, 이게 이번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대통령이 가서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무지비하게 탄압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더 좋은 나라라는 게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북한과 같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여기서부터 스스로 나는 간첩이오에 증명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문재인 자서전에서도 아까만 우리 이상로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자유월남이 공산화되는 데서 희열을 느낀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대선 후보자 토론회 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그게 수면에 나타났는데 그 철저히 못 따진 거죠. 그게 간첩이라는 그 상당히 정황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그냥 간첩을 대통령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다음 대선 때 이거 정말 철저히 검증이 됩니다.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게 간첩선 이야기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통일혁명당 사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1968년에. 근데 1966년에 이 제주도로 무대려가지고 또 제주도하고 연계되네. 제주도 애월 해안이라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한 거예요.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김일성이도 만나고 뭐 했는데, 1968년 8월 20일에 다시 제주도에 북한 공작선이 나타나가지고 당시 통일혁명당 당수 누구냐면 김종태라는 당수를 싣고 갈라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간첩이 무려 공작원 12명이 사살됐구먼요. 근데 이게 1968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1980년 12월 2일에 남해도를 또 침투한 간첩선이 있었어요. 북한 무장 공작선이. 그거를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객침시켰거든요. 그때 간첩 공작원이 9명이 타고 왔어요. 그리고 3명이 남해도에 상륙해가지고 육군 39사단 남해 대대하고 교정을 끝내가지고 3명이 사살했어요. 그런데 3명을 사살하는 과정에 우리 중대장을 포함해가지고 3명이 전사했다니까요. 그리고 해상으로 도망가는 북한 공작선을 제가 대마도 남방에서 아슬아슬하게 객침시켰어요. 그래서 6명이 이제 수장이 되죠. 6명. 도망가는 공작. 그만큼 북한이 집요하게 대남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간첩 잡아라는 국정원이, 그 다음에 기무사의 대공 수사 기능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간첩 천국이 된 겁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간첩이 아니고는요, 이런 정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북한의 대남 공작을,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도 집요하게 공산화 책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우리 스스로 해제해버렸지 않습니까? 간첩이 그냥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제가 보기에는요, 대통령 본인이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거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첫째, 6.25 전쟁 때 230만 넘는 중공군을 참전시키가지고 국토를 유린하고 우리 국군과 민간을 살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절호의 암묵과까지 진격한 자유통일의 기회를 날려버렸잖아요. 누가 했느냐? 모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앞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모택동을 종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어? 민족의 원수를. 그 다음에 금년도 공산당,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를 문재인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욕먹을 것 같으니까 시시했는데 중국 그 인민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축한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유통일을 방해하고, 어? 그런 나라를 근데 공산당 그것도 창당을 축하할 수 있어요. 그 간첩이라는 얘기죠. 뭐 대중 3불 약속,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가입 문제라든가, 한미일 군사 동맹 발전을 하지 않겠다. 3불 약속 누가 중국이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약속하는 거. 중국 좋은 일만 하는 거죠. 최근에 차이나타운 문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물어보고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거, 아, 지엽적인, 어떻게 보면은. 근데 통핵당 이야기 있죠. 그다음 김일성 회고록 있잖아요, 김일성. 우리나라 지금, 대행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회고록. 김일성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그렇게 적하겠다는, 그 원흉이잖아요. 민족이 원흉이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결의안에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핵으로 우리나라 지금 판매하도록 허용한 대통령이라 이거 간첩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4월 15일 날 미의회에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스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시카 리라는 퀸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북한의 스파이라는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3년 전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그 뭡니까? 그 능라도 그 5.1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그 동원된 사람들이죠. 그 인권 유린의 현장이잖아요. 5.1 경기장이. 거기에서 본인을 스스로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남측 대통령. 응? 그러니까 정통 정부는 북한 정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간첩 대통령이라는 얘기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무수히 제기된 한 불도 세 달이 다돼 가는데 본인의 출생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 대자의 아들이다. 그거 밝히라. 뭐, 정강욱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제기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나는 간첩이니까 이게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도 안 해요. 그 고소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모욕받았다고 고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소도 못하고 있어요. 명예훼손. 이거 당연히 명예훼손 고소해도 본인의 출생을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에서까지 기자회견을 해가면서 다 제기했는데, 뭐 방송 한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일체 대응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고소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간첩입니다. 이렇게 자인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첩이 아니고는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현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11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 똑바로 뽑아야 됩니다. 어? 아까 막 이상로 대표님 말씀 따라 그때 철저히 검증을 했으면 물고 늘어져 가지고 저런 대통령이 간첩으로 의심받는 대통령이 안 나오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지 않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망하기 직전까지 왔지 않습니까? 어떡할 거냐 이거.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어떤 대선 후보든요, 이 문제는요, 확실히 이번에 검증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유능하고
뭐 공정, 뭐 시대 정신이 어떻고 저쩌고 뭐 하는데 딱 필요 없고, 정말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 국가관이 분명한 사람, 국가관이 분명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기회가 생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동보 제동님, 왕년에 간첩선 격침 경험담을 곁들여서 이 간첩이 얼마나 무서운 대남 침투를 하고 있는가를 경각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4.3, 이 제주 73주년 그 추념식에서 비롯된 문재인의 노골적인 체제 부정 발언, 이것으로 인해서 문재인이가 이제 물러갈 시간은 정확히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이 다시 재연되는 이후에는 무언가 분명히 이 좌파들의 어떤 흉계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상으로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세력을 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까 우리 주옥순 대표가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그 자를 간첩과 같은 자, 내지는 간첩이라고 지칭받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앉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건 역사적으로 이건 하나의 중대한 과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